영도구 구민소통참여단이 21일 출범했습니다. 구민소통참여단은 영도구가 지난해 9월부터 공개 모집해 각 동별, 연령별 취역 주민 12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주민들을 대표해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의견을 구청에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1일 진행된 토크 콘서트 형식의 첫 회의석상에서는 민선 7기 영도구 구정 성과를 공유하고 구민소통참여단의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영도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영도구는 구민소통참여단과 구청장이 직접 만나거나 SNS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참여단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구청의 검토 과정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합당한 좋은 영도 발전을 위한 것들을 내놓으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구의원들 같이 오시는데 같이 의논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는 얘기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하고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